긴긴 마마. 감축들이 옵니다. 세자저와. 용포가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근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전란 중에 세자라니. 비단금침을 깔아놓은 자리가 아님을 잘 아시겠지요?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긴 마마께서도 지금 그리 안다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둘째 아들 광해군 이후는 타고난 자질이 영명하고 학문이 정밀하니 선왕의 기업을 계승할 만하다. 이에 세자로 책봉하니 군국을 무마하고 감독하도록 하라.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기에 비록 이리 간소하게 세자 책봉례를 하였지만 광해 너는 이제 이 나라의 세자이니 하늘의 명을 받들어 나를 도와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해야 할 것이다. 성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소자, 명심, 또 명심하겠사옵니다. 나는 종묘사직을 지키고 명국의 원병을 요청해야 하기 피눈물을 머금고 파천을 결정하였다. 하나 조선의 국본, 세자인 너는 나의 명을 받들어 도성에 남아 백성들을 지키거라. 전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제 곧 외적들이 도성에 들이닥칠 것이온데 어찌 세자 저하를 도성에 남겨두신단 말씀이시옵니까? 나라고 편한 마음으로 그리하겠소. 세자는 내 피붙이오, 내 아들이. 허나 아무리 귀한 아들이라 하나 백성과 이 도성 땅만큼 귀할 수는 없는 법. 허나 전하, 이것은 영상대감, 아바마마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저는 아바마마의 명을 따를 것이옵니다. 세자 저하!